러시아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친러시아군 성향의 소셜미디어에도 북한군이 등장했습니다. 러시아는 나흘 전 모든 군사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북러 조약 비준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.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친러시아군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재된 영상입니다.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가 줄지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외치는 목소리도 또렷하게 담겼습니다. 해당 계정은 러시아 연해주의 한 훈련장에서 찍힌 북한 군인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영상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해 공개한 북한군 영상과 같은 훈련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.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0일 북한군 파병설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가짜뉴스라면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하지만 크렘린궁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실제 파병됐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.